민이 21 하기로 했고, 자, 민이가 21을 두두두 단어만 했네요. 문장을 안 하고. 혼나야 되겠네요.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뭐니? 라고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니언 필이니? This is your 와우.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그랬더니, Yes, Yes, it is my pencil. Yes, it is.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Yes, it is my pencil. Yes, it is. 자, 계속해서. Is this your ruler? Cool.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오케이. 자민이도 자민이가 실력이 좀 늘었는 거 알겠어요? 오. Is this your ruler? This is your ruler? 그랬더니 Yes, it is my ruler. Yes, it is. 오케이, 계속해서 Is this your glue? 그렇지,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그랬더니 No, it isn't. No, it isn't my glue. No, it isn't. 오케이, 연필 나오는데 그거 좀 이따 해보자. 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자, is this your pencil의 뜻은 뭐죠? 그렇죠. 펜슬이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is this your pencil? 이 왜?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라고 묻는 말이냐? 오케이. this의 뜻은? 이거. your는? 너의. 펜슬은? 연필이죠. 그쵸.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와우, 척척이네. 이제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는 I랑 같이 쓰는 I, am. 그 다음에 he, she, it과 같이 쓰는 he, she, it, 뭐죠? is,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you나 they, 그것들, 그들. 그 다음에 we, 우리랑 같이 쓰는 you, they, we, you are, they are, we are, am is are. 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세 가지 종류 뭐? am is are. 예. 채빈이 오늘 날일걸? 채빈이 빨리 오라고 오케이. 자, 비동사고 올수 있을 때 오겠죠. 뜻은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는 이 뜻인데.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하겠습니다. 이제 뭐랑 비교한다?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This is your pencil.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하고, 물음표 할까? 마침표 할까? 그렇죠. This is your pencil은 묻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잠깐만. This is를 뭐로 바꾸니까? Is this 하니까, 이 this is는 이것은 뭐뭐다인데, is this는 이거는 뭐뭐이니? 라고 묻는 말이 된 거예요. 예? 근데요, 아까 선생님 마침표 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먼저 마침표 했잖아요. 그렇죠. 눈치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니 연필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This is your pencil? 이라고 묻죠. 오케이. 물어봤는데 내게 맞으니까 Yes, it is my pencil. 그렇지. Yes, it is my pencil. 맞으니까 Yes, it is. 자,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은 this 대신 왔죠. 오케이. is의 뜻이 뭐예요? is의 뜻. is의 뜻이 뭡니까? 아니죠. 이것은 this죠.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어. 뭐라고 했더라? 그것. 맞습니까? 오케이. is는 이다. 그것은 나의 pencil이다. 된 거죠. 그것은 내 연필이야. Yes, it is my penci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는 룰러고. 오케이. 자, 근데 마지막에 이것은 니 풀인이라고 묻고 있죠? 이것은 니...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와우, 눈치 백달이네. No, it isn't my glue. 이러고 있죠. 오케이. It isn't my glue의 뜻은 그것은 나의 풀이 아니다. 이 뜻이죠. 자, isn'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is not. It is not. 이렇게 한 거죠. It isn't는 it is not으로 줄여 쓴 거죠. 오케이. not이 들어가면, 이렇게 아니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단어. 오케이. 지우개는 eraser. 와우. 혹시 쓰는 방법은? 이. 이, 아, 이레이저 이런 소리 나죠? 그래서 이레이저 오케이. 그래서 맞든 틀리든 한번 읽어볼까? 맞든 틀린. There, your eraser. 이것도 읽어줘. I야, I. I. Or. 이 소리가 안 나네. Can I borrow your eraser? Wrote. 얘는 소리가 안 나가서 wrote something. 집중 something wrong. 자, 요거 보여요? 요거. Okay, wrong. Wrong. Okay, 얘가 뭐라고? Bottle. B하고 D하고 헷갈리고 있죠. Bottle. 오케이, 이거 뭐였어요? 에로. 오케이, B레벨 할때 만나봤던 거죠. 에로, 화살. 에로. 그래서 얘는 바로. 오케이. 얘는 뭐라고요? 로우트. 얘는 뭐라고요? 썸띵. 얘는 뭐라고요? 롱. 오케이, 좋았어요. 그다음에 풀은 glue 쓰는 방법은 J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소리 J가 어떻게 어제부터 계속 J래. J는 G밖에 안 되잖아. G가 그 G인데 그 소리예요. 아니, 알파벳을 그새 다 까먹었다. 그렇죠. G J 아니고 G라니까. G L U E glue. 오케이. 이것도 너 B레벨 할때 봤어. 글루 하면서. 오케이. 너풀 있냐?
Have. Have a glue. Do you have a glue? Okay, 공책은? Notebook. 쓰는 방법은? Okay, M이겠냐? N이겠냐? Don't. Notebook. 부 소리는 하나밖에 못 내는데. 이. 노트북. 오케이, 쓰는 연습이 지금 너무 부족해. 알파벳도 까먹고 있고. 다시 A 레벨로 내려갈까요? 노트북. 나도 싫어요. 오케이, 이 공책은 나의 여자 형제 거야, 여동생 거야. This notebook is my sister's. 그렇지. 오, 어제보단 낫네. 그 다음, 계속해서 연필은? Pencil. 쓰는 방법은? P. 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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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나는 연필로 글씨를 쓴다. I'm 아니고 I인데. I'm은 이게 I'm이겠지. I. I'm. 이게 아까 전에 뭐였더라? 어... Wrong. W 소리 안 났죠? Wrong.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Route. 그럼 이건 뭘까? Route. Right. I가 I 되죠? Out 됩니까? I 됩니까? I. Right. With. With가 아니고 with. TH야, TH. TH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응? 어? TH 나오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어? 혀를 살짝 물라고 했죠. 혀를 살짝 물고 the가 되거나 s가 되는데 여기서는 s. With. With. I write with a pencil. I write with a pencil. Okay. 좋고요. 다음 자는 ruler. 쓰는 방법은 R. Okay. 우 소리인데. Ruler. Ruler. ER이 R 되는 거 한두 개가 아니죠. 끝에 ER이 R. Tiger 할 때도 ER이 R 됐고요. Tiger, R, R, Rule, R, R. 오케이. 이 자는 길이가 30cm예요. 30cm.
30 centimeters. Centimeters long. Long. 효과의 소리가. Centimeter. 됐습니까? Centimeters. 하면 되겠지. Centimet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my이 아니고, my. my이 아니고,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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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at. 어우, 잘 기억하고 있네요. my. 이건 내 공책이야. It's my notebook. my이라 그런다, 자꾸. my notebook. Okay. 그 다음에 your 쓰는 방법은 이게 use your 소리 your 자민이 이제 몇 학년 올라가지? 4학년 올라가지. 지금보단 조금 더 잘 써야 돼.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도 맞든 틀리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길 가다가 선생님이 간판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어. 오케이,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렇게 써 있는 간판에 봤어. 이거 뭘까? 길가 나가 이렇게 생긴 간판을 봤어. 이거 아리타움이래. 아리타움. 아리타움. 선생님이 길 가다가 이렇게 써 있는 간판을 봤어. 오케이. 얘는 어려우니까 이건 읽을 수 있어야지. Paris. Baguette. Paris baguette. 어? 선생님이 길 가다가 이렇게 써 있는 간판을 봤어. 뭐야 이거? 어? F구나? 어. 이렇게 써 있는 간판을 봤어. 뭘까? 페이스 샵. 선생님이 길 가다가 이렇게 써 있는 간판을 봤어. 이거 뭘까? But... 이 제일 앞에 있는 글자이 뭐야 이거? 비? D거든요, D. Daiso. Daiso. 아, 다이소예요? 그래.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 이름 뭐니? 이러고 있네요. 너의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는 what is의 줄임말.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오케이. 수고했습니다.